이 터널이 이렇게 빨리 빠져나오는 데였나? 지코이드 저기 씨. 저번 같은 실수하지 않기 위해 미리 리포트를 쓰고요. 아, 나 뭔가 세이브를 혼나 안 했나 약간 걱정하긴 했는데 이거 안 했었네. 자, 자 지금 필요한 거 전기 하나 있으면 좋고 얼음 나쁘지 않고 모코를 접할 만한 얼음 포켓몬. 차라. 아니 맨날 비행만 나오는 이유가 뭐야? 비상이야? 전기풀 죽음의 이지 선다 맞자고? 야, 전기풀 나 할래. 전기풀 죽음의 이지 선다. 지금 리스트 보니까 되게 좋은데 이거 한번 질러보면 할 것 같아. 야 누나랑 컨셉이 떠다. 하게 꿀 좀 잘 수 있겠다. 어! 이젠만 아니면 돼. 이젠만 차라리 진짜 이젠만 아니어라. 아 지랄하지 마 진짜. 와! 아니 여기 진짜 엔트리 레전드란 말이야 이거. 야, 이제는 미래가 없어. 이 말이 돼 이게? 이게 여기 제일 좋은 게 시코리타야 미친. 그러길래 누가 죽음이 이지선다 하래? 졸리면 뒤져야지. 홈섬코 스테이터스 460. 꽤 높네요. 문제는 공습공이 55야 와우. 결국 비행 먹었네 키읔. 어 얘 지금 풀 비행인데 역가야 왜 화를 내고 있어. 비행을 버린 니가 룰렛 돌린 거잖아. 니도 맨날 했는데 왜 화를 내. 그게 또 맞는 말이라 할 말이 없어. 어 일단 전설의 기술 티어 오르기를 가지고 있네요. 굉장한 포켓몬이야. 가루가루가루로 가자. 빅 가루맨이야. 참가루의 티어 오르기로 간다. 니 이름은 떨이다. 떨떨떨코로 가자. 떨떨코. 쫑쫑쫑. 지금 만원 미션 있잖아요. 이거 다손가락 토개피. 이거는 내가 지금부터 손가락 흔들기를 넣은 토개피를 키우는 게 너무 오래 걸리거든. 사천왕에서 내가 임의로 토개피를 만들어다가 거기 손가락 흔들기로 한 마리 잡아볼게. 그렇게 한번 해보자. 레벨 100짜리 토개피? 50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? 50? 100은 너무 쉽고. 이거는 미션 거신분한테 얘기 좀 들어볼게요. 왜냐면은 지금부터 키우려면은 확장을 저거한테 몰빵 때려야 돼가지고 다른 포켓몬을 못 키워. 패스? 야 그러면 야 이거 미션 있잖아. 손가락 흔들기 토개피 투입이 아니고. 야 이거 우리 나 저번에 근데 저거 기억나요? 근데 호일전이 분명히 그냥 얘로 먼틀로 민단 말이야. 호일은 마이에라가 다 박살낼 거라서 이번에 18렙짜리 얘를 넣고 호일을 이걸로만 깨보자. 이거 어때? 이번에 더 확인. 오케이 알겠습니다. 이걸로 할게요. 그러면은 다크서클 레트 일단 냅두고 좀 이따가 한 마리 18렙으로 꺼내와갖고 진행하면 합시다. 오케이 틱 매 18 특성 굴리자. 틱 몇인데? 405, 405인데? 야 토개피로 하다가 안되겠다 싶으면 토개틱으로 할게. 안되겠다 싶으면 친밀도를 올려놓고 진입물건 기술에다가 손가락 흔들기 좋아 완벽해. 특성 올려. 아 일단 이특이야. 하늘의 은총이거든. 킹쁘지 않아. 이름 펌블. 동굴.
미자몽 버터풀 피존 투 깨비드레조 파오리 두트리오 스라크 갸라도스 프테라 골빼돌레 비행으로 돌렸으면 뭐 나올지 함 해보실. 돌려나 보게요. 느낌이 저거 돌리면은 파오리 삐리긴 하거든. 리스트 뭐라고요? 미자몽 버터풀 피존 투 3개 김반말이 쓰는 어서 떨떨코와 같이 만담을 할 날이 오길 바랍니다. 뭐네? 골뱃은 뺄게요. 크로뱃 있으니까. 저기 스라크도 저거 핫삼 있으니까 빼고. 핵에 깨비드를 줘. 아 게임 X같다 진짜. 리롤건을 돌렸다 치고. 가라도스 거르고 숨숨코 없길 진짜 전설이다. 제발! 제발! 아! 아 이거는! 아... 아 미쳐! 진짜! 진짜 하지마! 야 이거